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가슴 깊이 맺힌 응어리를 한 방에 팡 터뜨려주는 목소리는 물론 장르를 파괴하는 음악으로 매번 신선한 충격을 주는 가수죠. 안예은 씨. 그리고 이분에게 빠지면 출구도 답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오늘 제대로 도파민 팡팡 터지게 만들어줄 가수 조유리 씨. 최파타로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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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올해 예은 씨는 3년 만이고 예. 조유리 씨는 10개월 만에 다시 최파타에 와주셨는데 네. 여전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은 씨부터 좀 인사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와,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예은이는 리허설 할 때도 봤는데, 멋져요. 감사합니다. 예, 딱 들어가면 느낌이 딱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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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은 씨도. 네, 네, 안녕하세요. 택시로 돌아온 조유리입니다. 안녕. 택시. 네. 네. 오늘 못 타고 오셨어요. 오늘 매니저님 차. 이런 썰렁한 택시 타고 왔어요. 아니요. 예, 택시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예. 예은아. 아, 죄송합니다. 우리 강희주 씨가 뭐라고 했어요? 강희주님께서요. 예은님 비니 모자 서태진님 이후 최고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경 역시 전용농 리뷰 최고로 잘 어울려요. 예, 감사합니다. 와, 알아요? 전현동 씨 아세요? 예, 예. 네, 서태진 씨 아세요? 그럼요. 예, 서태진 예. 선생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데뷔를 예. 딱 하셔가지고. 서태진 예. 선생님. 자, 우리 유리 씨도 알아요? 저도 알긴 합니다. 전현동 선생님도 아세요? 네. 성함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최고의 찬사다. 그렇죠. 그렇죠. 비니가 서태진 님 이후로 최고로 예. 잘 어울리고 안경이 전용동 님 이후로 최고로 잘 어울리는 건 퍼펙트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늘 비니는 쓰고 다녀요? 자주 씁니다. 모자를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사람들이 나 좀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그냥 비니 벗고 안경 벗으면 되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것도 좀 있죠. 예, 예. 신명규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신명규님께서 스타일링만 보면 래퍼, 락커, 기부인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세 사람 중 누가 래퍼고 누가 락커고 누가 기부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부인 예. 되시고 제가? 락커? 제가 래퍼. 아무래도 래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신명규 씨가 아닌데요? 예은 씨가 기부인 막 이런 거 아니야? 3434님이 유리씨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밥 두 공기씩 먹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좀 더 말르셨어요? 아니, 제가 좀 살이 빠졌는데 밥은 두 공기는 못 먹습니다. 한 공기씩 먹고요. 소식자. 네. 두 공기 먹는 게 힘들어요? 두 공기 먹는 거 좀 힘든데. 근데 두 공기씩 드세요? 아니, 한 소식 해가지고. 저는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예. 위장 용량이 작은 게 너무 한스러워요. 네, 맛있는 걸 좋아해갖고. 예. 저도 한 공기 다 못 먹어요. 예. 저희 다 소식자네요. 예. 예은이 왜 웃어요? 제가 그 예. 되게 유명한 예. 썰이 예. 있으셨잖아요. 김숙님께서. 그때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네. 건강 생각해서 예. 소식합니다. 제가 그 예. 썰을 정말 좋아해갖고 맨날 듣거든요. 예. 자, 3284님이 예, 신랑이 소방관인데요. 어제 야근해서 밤을 새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자야 하는데 유리님 본다고 안 자고 있어요. 유리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얼른 주무세요. 아이고, 이뻐라. 맞아요. 네. 너무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두 분은 오늘 최파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요? 네. 그죠, 초면이죠. 정말. 예, 예. 네. 그러면 그 스튜디오 바깥에서 어떻게 해서 서로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네. 잠깐 토크도 조금 하고. 네. 서로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예. 있었고 저의 거의 곡의 대부분 거의 95% 정도를 편곡을 해주는 친구들이 유리님 곡 중에 오프닝이라는 곡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예, 예. 그게 좀 신기한 인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안예은 씨 학교 후배가 네. 조율 씨 앨범에 그 네, 편곡팀으로 네. 참여를 한 거. 작사 작곡 편곡 작사 작곡 다 예, 예. 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아, 저는 몰랐었는데 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때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더 확 친해지겠죠. 그래서 약간 친밀감이 좀 예. 생긴 거예요. 예, 예. 좋아요. 남은 시간에 공통점 또 찾아보기로 하고 이제 또 두 분의 신곡 얘기를 해볼게요. 네. 와, 먼저 안예은 씨 신곡인데 아까 살짝 어,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오, 장난 아니던데. 아, 획기적. 그러니까. 네. 획기적이 진짜 인물이에요, 우리 아, 예은 씨. 감사합니다. 그 노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일단 홍련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귀신 노래고요. 예. 제가 2020년부터 이제 남양 특집처럼 귀신 노래를 내고 있는데 네. 이번 곡은 이제 그 장화홍련의 그 홍련 그게 제목이고요. 아. 예, 홍련 장화홍련 자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장화홍련이와 또 다른 이제 그 친구들 즉 물귀신들의 예, 예.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 지금 이제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네. 2020년에는 능소와 예. 그리고 21년에는 네. 창귀 22년에는 쥐라는 노래 그리고 이제 네. 2023년은 홍련 네. 이 남양곡전 시리즈 그러니까 네. 아까 쉽게 말해서 귀신 노래 시리즈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겁이 되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포영화나 귀신 얘기 좋아하고 예, 예, 괴담 좋아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지 네. 정말 무서워하면서 맨날 귀신 어, 얘기 해주세요 막 네, 이러고 네. 예.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악만으로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2020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능소와 예. 살짝 그 사비 예. 부분만 한번 해볼 아. 수 있어요? 예, 능소와 예. 이서럽구나 담장에 매달린 꽃잎이야 뭐 이런 서글픈 노래입니다. 이런 비밀 네. 기뻐. 오, 진짜. 오, 그 짧게 들었는데도. 네. 그래서 우리 안예은 씨가 네. 세계 최초 호러송 창시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계 최초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찾아보면 있을 거다. 예, 분명히 계실 거고. 난 없을 것 같아. 그 영화 OST나 뭐 네, 이런 건 네. 있을 수 있어도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귀신 노래를 예. 이렇게. 한 사람은 나는 예은 씨가 최초인 것 같은데 느낌에. 어 그러면은 저는 너무 영광인데. 아, 예. 근데 이제 하도 세계는 넓고 너무 넓죠. 뭐 예. 너무나 다양한 네네. 분들이 계시니까 있을 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럴 네. 때는 이제 공식 기록을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우리 예. 우리 안예은 씨가 네. 최초다. 예. 자부심 같은 것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짜로 제가 처음이라면은 조금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하고 이제 조금 네. 처음일 네. 것 같아. 예. 그렇게 기분이 조금 좋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발표한 내공 모두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그 조선시대라든지 그럴 때 있었던 민담이나 이제 능서화 같은 경우는 또 꽃이 가지고 있는 설화라거나 예, 예.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장화홍련은 네. 실화라고. 예. 예, 실화라고 예. 이제 기록이 나와 네, 있긴 네. 하대요. 예. 아 정말 끔찍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움을 타기 때문에 오히려 네. 부르고 네. 싶고 만들고 싶었다는 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뭐 네. 우리 홍련 네. 라이브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 예, 예. 정말 기발합니다. 아. 그리고 뭔가 가슴에 울리는 것도 있고 살짝 그 리허설할 때 들었는데 아. 스튜디오 불을 다 끄고 들어볼까요? 아, 그거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무서워갖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예. 네네네. 그래 그래. 예예예. 예, 예. 낮이니까 예. 네. 예. 여기 스튜디오 밝게. 네네. 지금 여러분은 운전하시는 분 빼고 눈을 좀 감고 네. 몰입해서 들으시면 이 곡에 흠뻑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신납니다. 예예예. 예, 예. 생각보다 자, 신나는 노래 볼게요. 네 기대되는. 자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자 우리 안예은 씨의 네 번째 귀신 노래. 와 귀신 노래 이러니까 너무 와다. 홍련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끝으로 꺼졌나 그 아래는 없다 검은 숲에 있나 이 안에는 없다 불꽃 되어 갔나 제가루도 없다 잠옷 속에 있나 그 옛날 사람처럼 울던 외가리와 피로 가득 채워진 우물이 또 나무 밑에 무리 지은 수만 마리 개구리들 그리고 철문 넘어 들어오는 배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지 사랑하는 우리 언니 장화야 온몸이 젖은 친구들과 있었네 참 반갑구나 원한으로 빛발 서린 눈동자들 그리고 멋으로 올라오는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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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봐나 억울하오 너무 분하오 이대로 저 승에 염전이 가는 귀퉁이가 마를 때까지 하염없이 우린 초점 없이 내다보고 손등으로 박수치고 그대 혼자라면 비치고 깨어나면 어둠엔 얼씨구 절씨구 허리 꺾어 산을 타고 눈물 모아 잔치 안에 좋다 온 우주의 불안고혼 모이면 장승님도 길을 열어주시네 찾으리라 집신을 훔쳐내고 삼족을 멸하리라 나 원통하오 참 한스럽소 그대가 이승에 멀쩡히 남는 건 말도 안 되지 두 손을 모아 엎드려 비시오 어느 날 해가 서쪽에서 비칠 때까지 있네요. 와. 자, 안예은 씨의 8월 5일 날 발매된 싱글이에요. 그렇죠? 네. 홍년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예은이 딱 그 마이크 잡는 순간 너무 매력이 있어서. 아, 맞아요. 그 느낌이 네. 굉장히 그 당차고 아주 자부심이 뿜뿜하고 자신감이 있고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그거를 네. 제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게 네. 되게 무대를 볼 때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대가 저랑 너무 많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마이크 잡을 때 뭔가 이렇게 스위치 올리듯이 여기서 내가 제일 짱이다 이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짱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준우승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그때 심사위원들이 뭐 폭 빠졌을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홍년 라이브를 듣고 오셨는데 최정석 씨가 네 저랑 와이프가 공포 매니아라 노래방 가서 또 옛날 드라마 M OST를 부르곤 하는데요. 이제 노래방에서 같이 부를 새로운 플레이리스트가 생긴 것 같아요. 오, 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걸 부를 정도면 실력이 어마어마하지. 네. 염현수님이 네 예은님 노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고로 좋아할 것 같아요. 여름 공포송이라 사람들이 에어컨 많이 안 켜는데 큰 도움 주니까요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신도 나고 네. 한도 느껴지면서 가사도 와, 너무 좋았던 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공연도 예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조유리 씨 신곡 얘기도 해볼게요. 네. 미니 2집 Love All 사랑을 테마로 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택시 네. 안 타고 오셨다고 했는데 타이틀곡 택시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택시 아저씨한테 빨리 가주세요 1분 1초라도 얼른 가야 되니까 저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예요. 예. 와 정말 마음 같으면 면허증만 있으면 막 운전해서 가고 싶은데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택시를 막 타고.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조유리 씨의 취향을 담은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타이틀곡도 딱 우리 유리 씨가 고른 거예요? 타이틀곡은 회사와 함께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아무래도 골랐던 네. 것 같고 이제 대신 수록곡에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수록곡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어허. 일할 때 굉장히 완벽주의라고. 아 일할 때 네. 제 기준에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꼭 곡 작업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은 좀 쿨하게 넘길 만한 그런 일들도 저는 뭔가 뭐 무대를 잘 못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아 나 오늘도 노래를 못했어. 오늘 노래를 못 해버렸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좀 잠길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 다음엔 그게 개선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대신 네.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완벽주의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우리 조유리 씨 택시. 네. 와 라이브로. 네. 예. 청해 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간 괜찮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조유리 씨 택시입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게 oh, ah, yeah, yeah. Let's go! 어떻게 시계 귀여워서 빨리 립스틱 잘 안 칠한 하필쇼서 향수까지 look so fine Oh baby 너무 신경 쓴 것 같아 난 뭐 어때 I don't care it's no secret boy 직진 내 hit the road Yes or yes, 선택해 날 비추는 sunlight 도로 배들 when I lie 서둘러야 할 것 같아 Taxi, 잠깐만 stop 늦지 않게 bro Taxi, 까먹은 시발 속도를 올려 1분을 줘도 빨리 터질 듯한 얼핏 네 마음까지 거침없이 울어 Taxi, 나나나나나나나나나 Taxi 잠깐만 stop 늦지 않게 bro
Come on, boy. Yeah, that's right. 다이아몬드 너와 이 너무 빠른 것 같아. That's right. 깜빡이고 없이 손을 넘어가. That's right. 저기 저 멀리에 네가 서 있잖아. Tell me where you wanna go, boy. 다시 거긴 나. 조윤희 씨 택시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신명규 님이. 네. 처음에 합승, 합승 이라고 하는 건가 해주셨고요. 합승이라는 말 알아? 알죠? 합승? 같이 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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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승이 아니라 택시 이렇게 하는 택시, 겁니다. 택시, 택시. 자, 기현 씨가. 네. 앞으로 제 꿈은 조유리만의 택시 기사입니다. 부릉부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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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귀여우셔라. 김건우 씨가. 예, 택시 하면 8090은 김연우의 이별 택시, 2000년대생은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 이제 1020년대생들은 조유리님의 택시를 떠올릴 것 같아요. 택시 명곡 3대장 진입 축하드려요. 오, 그러네요. 예. 김연우 씨 이별 택시는 아시죠? 네. 네. 오, 유리 씨는 살짝. 아, 아는데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 네, 부를 수는 없다. 예은이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하죠? 안다. 맞아요. 이별 택시, 예. 미스터 택시, 그리고 택시. 와, 이렇게 끼워주시는. 오, 예.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조정경님이. 오늘 우리 조유리님 최파타 더쇼까지 SBS 데이네요. 더쇼 1위 후보인데 최파타에서 좋은 기운 받아갈 것 같아요. 최파타 1등 청취자 글래시입니다. 아, 그래요? 1위 후보예요? 네, 오늘 제가 1위 후보에 감사하게도. 아우, 감사합니다. 뭐 공약 같은 거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네. 택시 기사님처럼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하고 앵콜송을 불러보고 싶어요. 불러보고 싶어. 네. 자, 신기님이. 두 분 오늘 100점 만점에 95점 드립니다. 라이브에 5점이 없어요. 5점이. 진짜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5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면 하루의 연습량은 얼마나 돼야 하나요? 맞아, 우리가 또 이런 걸 알아야죠. 예. 예. 연습량. 엄청 하시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약간 연습이라고 안 하고 그냥 평소에 계속 부르니까 이게 뭔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예은 씨는? 저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킥복싱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복싱을 제가 복싱, 하고 있는데 복싱. 이게 근육이 제가 2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네. 근육이 생기니까 노래하는 거 자체가 너무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가수들도 막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막 2시간 반, 3시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체력 기르는 게 필수니까. 맞아요. 예. 자, 우리 4부에서도 캐파타 초대석 안예은 씨, 조유리 씨하고 함께 할 거예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많으시죠? 그리고 우연히 본 목격담도 좋고 누군가에게 들은 아니면 내가 겪은 미담도 환영이에요. 없으면 못 보내죠. 네. 문자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없으면 못 보내죠.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4부에서 뵐게요. 화저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석 가수 안예은, 조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안녕.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거
아니, 귀신 노래. 이쪽은 택시. 네. 자, 서찬욱 씨가 유리님 계신다는 부산에 왔는데 서울에 계시네요. 아쉬워라. 부산 대표 연예인 중 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문현여고 때 연극 영상을 봤어요. 너무 귀여우시던데 오징어 게임에서의 모습도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부산 주유리, 부산 화이팅! 주유리 화이팅! 아, 부산이 고향이시군요. 네. 어, 근데 사투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이제 연기하면서 살짝 고쳐진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그 저런 걸 보면 완벽주의.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그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 2에 캐스팅이 됐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일주일에 오디션 두 개씩 봤는데 다 탈락하고 딱 하나 붙은 게 바로, 오징어 게임 2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필연적으로 맡아야 되는 거였네 네. 운명이었네 그랬나봐요 예. 아니 오징어 게임 2에 붙을 사람이 또 다른 오디션에는 또 떨어졌고 예. 네 맞아요 큰 걸 하나 붙으셨네요 그러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4836님이 더 글로리의 큰 연진 작은 연진 성대모사하는 거 보면서 와 이 친구 표정 연기 장난 아니다 배우를 성공하겠다 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 오징어 게임 2에 캐스팅 됐다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기가 막힌데 유리 씨를 한눈에 딱 알아봤다고.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성대모사라기보다는 얼굴 묘사. 얼굴 묘사. 가까워가지고. 친구 보는 날이니까. 아, 네. 예, 예. 이렇게 하면. 예. 뭐. 아 근데 되게 긴장되네요. 아 그냥 편안하게 맞아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쵸. 그냥 편안하게. 네. 네. 혜정아 이 사라가지 남친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코칭급부터. 네, 이 사라가지 예. 남친이야 이렇게 코칭급 이런 거였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연진. 아 어린 연진이는 예, 예. 약간 맑은 눈으로. 제가요. 오, 그것도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뭔지 알겠죠? 네네네네네. 아주 짧지만, 그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2도 기대할게요. 뭐 엄청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기대 하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면 뭐 엄청나게 그쵸.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은 씨도 연기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예. 자신이 없어요. 예. 너무 당차게 잘할 것 같아. 그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노래하는 거 연기하는 거 다 닮아 있으니까. 조금 예, 예, 비슷한 예. 결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예.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연기죠. 네. 맞아요. 예, 어떤 장의진 씨가 안유은 씨 콘서트에서 봤는데 토크는 조그마시고 26곡인가 부르셔서 AI인 줄 알았어요. 오, 그러니까 정말 그 복싱에 위력이 있네요. 힘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른 게 30곡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 관장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꼭 와달라고. 예. 예. 왜냐면 제가 정말 그 복싱하기 전에 체력이 진짜 거의 그냥 좀비처럼 다녔었는데 이 관장님께서 오셔서 그 증명을 보셔라 꼭 네, 저의 변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운 해서. 제자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드리고 그렇죠. 싶었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니 그럼 힘이. 그 복싱은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두 번 정도 갑니다. 아, 그러면 두 번이 평균이고 예. 단백질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했었는데 예, 예. 제가 워낙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닭가슴살에서 지우개 맛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달걀 예. 뭐 이런 거라도 먹고 이렇게 그런 건 생겼어요. 과자 같은 거를 고를 때도 제가 워낙 군것질을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틴 뭐 예,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무의식 중에 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그 사부님이 오셔가지고 네.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놀래시고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 해주셨죠. 26곡을 유리 씨 가능할 것 같아요? 26곡을 말 조그맣고 네 저는 말 조그마고는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자 우리 김성욱 씨가 네 어제 유리님이 불러주신 멍이라는 수록곡 듣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 멍이 이번 앨범 수록곡. 어, 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유리 씨가 앨범 수록곡에는 나의 어떤 맞아요. 취향이 많이 담겨 있다. 맞아요. 예. 이 멍은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멍은 그 저의 취향이 가장 확실하게 좀 담긴 곡인 것 같고요. 이제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에 그런 심정을 표현한 곡인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자유롭게 이렇게 이입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잔잔하고 슬프고 좋은 곡이에요. 자, 유리 씨의 취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우리 조유리 씨의 멍 라이브가 아닌 음원으로 듣고 올게요. 조유리 씨의 멍 듣고 오셨습니다. 윤정호 씨가 김현정님의 멍을 놔드릴 때가 됐네요. 이제 내 멍은 조유리님의 멍이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멍도 이제 김현정 씨의 멍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택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제목이 예. 어떤 의도한 게 있나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선배님들과 겹치네요. 아, 그 이제 정말 김현정님의 멍. 조유리님의 멍 어떤 멍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세대가 갈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김우경 씨가 와, 예은 씨 뮤지컬 음악까지 작업했다면서요. 진짜 음악 천재다. 못하는 게 없구나. 예은 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살짝 좀 평범치는 않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아니 언제부터 좀 그렇게 눈에 띄셨어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잖아. 그러니까 뭐 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노래를 굉장히 못했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좀 특이한 외형이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걸 갖고는 있었어서 특이한 외형은 어떤 게 특이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엔 이제 뭐 브릿지를 한다거나 그거 남달라 남달라 안경 그 안경 테를 이제 빨간색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당시에는 배척을 많이 당했죠. 눈에 띄지 눈에 띄지. 아니 그, 그러면 엄마가 브릿지나 뭐 부모님이 빨간 안경 테 뭐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면 전혀 집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제 저도 그냥 태연하게 학교에 갔는데 이제 약간 애들이. 그때 왕따를 좀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 뭐 물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에게 이제 조금 에이 그럴 수 있어 약간 그럴 수 있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남과 좀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또 그런 눈 걸로 올 수 있고. 하여간에 천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작품에 참여하셨어요? 이제 그 동명의 스테디셀러 청소년 스테디셀러인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작품에 2021년에 참여를 했었고요. 잘 돼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2022년에 재연을 했었고 저는 이제 작곡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음악상 작곡 후보에까지 올랐었대요. 예, 이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다. 그 이거를 그래서 후보에 오르면은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 초대를 해주세요. 예. 근데 제가 워낙 뮤지컬 보는 걸 좋아해갖고 근데 정말 앞자리를 주셔서 그냥 저는 뭔가 물론 상을 받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건 생각이 없었고 너무 그 축하 공연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럼요. 후보가 사실 엄청난 거죠. 다 상 받으신 다 수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영광이었죠. 장진영 씨가 매운 닭발과 떡볶이를 물에 씻어 먹었던 유리 지금은 매운 음식 어느 정도로 먹을 수 있어요? 최근에 먹은 음식 중 가장 매운 음식도 있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매운 거 좋아하지만 또 전혀 못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저도 전혀 못 먹습니다. 그래. 둘이 비슷한 게 많네. 그런데 저는 소식자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 좀 늘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배신감이 눈이 이렇게. 그러면 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떡볶이 물에 안 씻어 먹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매워서도 있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좀 씻어 먹었던 게 있어서. 그랬구나.
지금은 그냥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예은이는 떡볶이도 네. 못 먹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간장 떡볶이 먹나? 그 안 매운 떡볶이 집이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 파 많이 넣고 예, 이런 예. 떡볶이 집을 좀 찾아다니죠. 아, 네. 예. 뭐 궁중 떡볶이라고 하는 간장 떡볶이 어때요? 아 그것도 맛있는데 예, 제가 또 그 희한하게 빨간 떡볶이를 좋아하게 돼서 떡볶이는 빨간 떡볶이야. 자 박소라 씨가 안녕 작가님 안일한 하루 재밌게 본 독자입니다. 인생이 무료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때 작가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작가님과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도 심심할 때마다 책을 펼쳐봐요 해주셨습니다. 아니 안혜은 씨 책 또 쓰셨어요? 네 작년에 네, 그렇게 됐네요. 우와, 이분이 아, 진짜 대단하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일한 하루가 아니라 안일한 하루예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어. 안일한 하루도 되고 일하지 않은 아는 하루도 되고 예 맞습니다. 오, 어떤 책입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안예은 사용설명서 같은 책이고요. 일하는 안예은, 일하지 않는 안예은 그리고 이제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어가지고 병 반려병을 가진 이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세 챕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와 아,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다 좀 자전적인 그렇죠. 많이 거죠? 자전적인 예, 예. 그렇군요. 예, 책입니다. 아 지금도 종합병원이에요? 그, 복싱도 하고 그런데. 예, 예. 그 제가 많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심장이 가정 예, 기형이어가지고 예, 예. 근데 이것은 제 생각에 운동을 하면 진짜 충분히 어. 예, 예, 예. 제가 뭐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충분히 관리를 잘하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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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은. 네, 괜찮은. 네, 네. 다행이네요. 가사 쓰는 거랑 책 쓰는 거. 네. 두 개 다 흥미롭겠지만 네. 뭐가 더 좋습니까? 어, 그 둘 다 일단 힘들고요. 많이. 근데 어, 이 책을 쓸 때 제가 굉장히 오만하게도 가사를 써왔으니까 책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썼던 거는 다 약간 낙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냐면 두서가 없더라고요. 글을. 그것을 이제 편집자님께서 제가 원래 1, 2, 3, 4로 썼는데 이게 3, 1, 2, 4가 맞는 순서 같아요 하면서 이제 많이 옆에서 도움을 주셨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되게 내가 진짜 건방졌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안일한 하루. 네. 안혜은 작가님의 어, 네. 책 읽고 싶네요. 예. 아, 자, 광고 잠깐만 듣고 올게요. 자, 오늘 키파타 초대석 안혜은 씨, 조유리 씨와 함께 했는데, 와, 두 분의 매력에 푹 빠져서, 노래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이 말한 것도 그렇고, 두 분의 매력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뭐 끝으로 키파타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우리 유리부터 할까요? 어, 네. 예. 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첫파트 나오게 됐는데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 택시랑 멍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우리 뭐 나중에 어, 오징어 게임 네. 2 잘 되고 잘 네. 되겠지만 그때 또 한번 만나죠. 아 좋아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예은이. 저도 3년 만에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항상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9월 12일에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예. 그것의 표를 8월 17일 오후 8시에 예. 예, 판매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예.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우리 예은 씨 그럼 쪽지라도 나한테 주제되고 얘기하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남녀한 곡전 첫 번째 시리즈곡 우리 예은 씨 표현에 의하면 귀신 노래 첫 번째 곡 안예은 씨의 능소화 들으면서 우리 안예은 씨 조유리 씨와 인사할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꼭 봐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